꼭. 어? 뭐예요? 6점씩. 이거 빵이에요? 와, 이 귀한 걸 그러니까, 어떻게 우와. 구하셨어요? 스티커를 그리는 거죠.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일상 만화를 그리는 작가 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임동현입니다. 원원 챌린지. 지금부터 저희만의 스타일로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가위바위보! 어? 그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가디?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들어봐요. 완전 처음? 아, 예.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10초? 이건 가디? 오, 큰일이네. 큰일인데요, 진짜? 그리면 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긴 봤죠? 네, 진짜 어렸을 때. 이거 하기 전에 약간 보고 왔는데 새롭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피카츄 정도. 그리고 얘가 약간 EV를 닮았어요, 털이. 그랬었나? 네. 또 생각하고 있나네. 네. 이 친구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귀여움? 귀엽지 않은데 네. 귀여움을 나름. 최대한 닮게 그려보고 싶은데 지금 기억하는데 급급해서. 저 작가님 그림체 너무 좋아요. 작가님이 대부분 큼지막하게 어떤 형태를 잡으시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클래스에서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저는 뭐 근본 없어요. 근본 없이 그냥 막 그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이 정도로 근본 없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름 충실로 하셨으면. 아, 뭐 근면, 뭐 아, 충실 이런 걸 했었으면 아주 피곤했었을 것 같아요. 임동현 작가님, 디즈니풍 방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기대하시면 큰일 나요. 아, 저 진짜 지금 너무 멘붕입니다. 제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제 거 보시면 되게 용기를 가질 수 있으실 텐데. 저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리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해오신 작업들이 어마어마하셔서. 저는 애플이랑 작업을 했었고 신세계랑 작업도 했었고 빈폴, OCM. 그럼 애플의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들 작업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앱스토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그 투데이 탭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었는데 잘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앱스토어? 근데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작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떻게 건너도 앱스토어에 일러스트를 그리신 그런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초라해지게. 아니에요. 무슨. 난 어디랑. 저는 클래스 101이랑 했고요. 그 강의 만들었고 좀 의미 있었던 콜라보였다고 하면은 네이버 한글 날 때 캠페인의 일환으로 글을 써주면 글씨체로 만들어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제 글씨체를 폰트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니요, 그래서 저 혼자만 씁니다. 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 기대되는데 작가님 거? 저도요, 저도. 제 거는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끝났습니다. 와! 이 친구 늠름하네. 짙은 노란색 이것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싱크로율 한 50%? 뭐 형태적으로 재미를 줬는데 가디랑 닮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나 너무 다른데? 큰일인데? 좀 더 주황빛이 도는데 저는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그 호랑이 같은 무늬가 잘 담겨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저 날샌돌이 앞머리를 좀 더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모이칸 스타일로 네.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표정 진짜 늠름하다. 네. 이제. 오! 대박 사건! 와.
와 진짜. 와. 이거 너무 그냥 멋있어요. 멋있고 이 캐릭터의 성격을 파악하고 당장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그려주셨고 진짜 아까 말하신 것처럼 V쉐입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딱 느껴지면서도 이 캐릭터의 특성이 딱 드러나게 그려주셔서 너무 신기해요. 일단 후광 효과를 멋지게 넣어주셨고 너 이렇게 생겼었니? 미안. 평소 그리시는 느낌으로 약간 만화처럼 좀 이야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림이라 되게 좋고 캐릭터가 진짜 귀엽네요. 귀찬 작가님 스타일로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랑 진짜 완전히 정반대셔가지고 그냥 마냥 신기해요. 동영 작가님이 네 제가 꼭 뭐예요? 6점집 이거 빵이에요? 와 이 귀한 걸 그러니까, 어떻게 우와. 구하셨어요? 스티커를 그리는 거죠. 대박이다. 깜짝 놀랐어. 뜯어볼까요? 와 대박. 저 실물로 오. 처음 봐요. 대박 사건. 오. 큰일이야. 돌벳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번에도 처음 들어보는 캐릭터예요. 아 딱 저거 딱 저거네요. 딱 똑같은 거네. 아 진짜 큰일인데? 해볼게요. 하면 되나요?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다. 아. 큰일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어린이들 한정 인기였어요. 근데 저희 때는 김국진빵 어? 뭐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묻지 않을게요. 네. 서로를 위해서 네. 저도요. 딱 그 제가 그 세대거든요. 네, 그런 빵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거 핑크빵. 아니어도 맞아요. 그 포켓몬만이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양하게 옵션이 많아가지고 저는 인형 하나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뮤치였나 뮤였나. 진짜 귀여운데 뮤. 그쵸. 네. 귀여운 게 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되기 전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사람도 이들이 제일 귀엽듯이 여담인데 제가 이길 때 진짜 예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여담이네요. 네. 근데 캐릭터가 몸이랄 게 없는 네. 제가 좋아하는 딜을 못 살리겠어요. 색깔이 또 생각이 안 나요. 얘기하다가 색깔 까먹었어. 그래서 와 아 1.5m요? 엄청 큰 거잖아요. 나랑 똑같네. 진짜 몬스터 맞네.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짤이 있던데 그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배트맨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무섭겠는데? 네, 되게 덩치가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캐릭터를 그릴 때도 캐릭터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골뱃의 형태가 제가 사랑하는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비호감이에요 사실. 네. 이거는 당근에서 거래되기 힘든 스티커거든요. 이 친구는 약간 부장님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캐릭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승질내고 있는 골뱃 같은 분을 못 뵀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 진짜 골뱃 같은 분 있었어요. 예전에 저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을 못 뺀 거예요. 엄청 호되게 이 골뱃이 지금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 매장 망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이러는 분 있었죠. 많이 그리셨나요? 저요? 그렸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디테일을 추가하고 있죠. 이번에 정말 편하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림이 늘 그렇게 그려야 좀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많이 다르네. 와 색깔 너무 다른데? 네, 저도요. 아 색깔 완전 다른데? 저 너무 한 색깔로 이게 다르네. 진짜 전 다리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빨이 그리고 네 개인 것도 몰랐어. 저도. 파랑색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입을 크게 그린 거? 저도 그것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르다.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대박 사건. 오 와. 역시. 아 근데 약간 저희 둘이 그림이 비슷한 점이 딱 발견됐어요. 넥타이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넥타이가. 그러네요. 넥타이가 아. 있어.
동현 작가님은 여기다가 다루셨어요. 저는 그 업무 중에 골뱃 부장님이고 귀찬 작가님은 회식 중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정확했어요. 와 근데 작가님은 진짜 확실히 형태감을 진짜 잘 잡으셨다. 어떻게 저걸 이렇게 빨리 캐치하셨지? 작가님한테 제가 아까 보라색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색이었어요. 그게 근데 알려주셔도 몰랐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적용했을지. 아무튼 너무 귀엽게 잘해주셨어요. 그 둘 다 어쩌다 보니까 골뱃 그러니까요. 부장님을 그러니까요. 작가님이 이거 그리셨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는 게 좀 저도 느껴져요. 개구진 느낌이 나요. 그림에서 많이 아까는 그냥 딱 보고 와 작품 같다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보면서도 되게 즐겁게 그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완성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렸나 봐요. 네. 제 거는 뭔가 부장님이 되게 사악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되게 귀여워요. 사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귀엽네 이런 느낌. 작가님 거는 진짜 이모티콘 캐릭터 같아요. 이번에 마침 하신 김에 포켓몬 시리즈로 아 그럴까요? 네 포켓몬은 꼭 그리셔서 특상 하시기를. 아. 진짜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프로 작가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저장해서 집에 가져갈 거고 자랑할 거예요. 제가 집에서만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와서 같이 그려보니까 되게 즐거웠고 또 귀찬 작가님 되게 매력적인 그림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 임동현이었습니다. 일상툰 작가 귀찬이었습니다. 안녕. 안녕.